뭐야? 뭘 찍는 거야? 뭔데? 뭔데? 에이,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연하지. 또 왜? 예비 수준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고, 우리가 전에는 좀 다르게 재수생들도 같이 모의고사를 실시하니까 좀 정확한 지표를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 거지. 아니, 무슨 목숨을 걸어? 도대체 시험 하나하나에 그러면 다 목숨 걸 거야? 도대체 목숨이 몇 갠데? 그냥 편하게 내 실력을 좀더 확인해 본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봐야지. 목숨을 왜 걸어? 아, 깜짝이야. 만약에 6월 목표 성적이 안 좋으면요? 그러면 수능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걸 왜 갖다 붙여? 아니,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많아요. 그냥 내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 우리 이게 수능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짜증나. 그만 쫓아와 이제. 이걸 목표로 해. 지구과학 성적이 안 좋으면 다른 과목으로. 아, 그게 말이 돼? 그냥 시험 한번 본거 가지고 뭐 과목을 또 바꾸고 그래. 지금까지 과목 공부한 게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하는 것만 쭉 파는 거라고. 뭘또 다시 시작해? 아이, 그런 생각부터 아예 하지를 마, 그냥. 상위 1%에 속하는 네. 왕예민이. 아, 왕. 선생님, 근데 공부한다 또 왔어, 해도 씨. 지구과학 외우면 자꾸 까먹어요.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지? 너희들, 밥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 고파. 배고프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또 먹잖아. 그것처럼 암기하면 또 까먹게 돼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밥 먹는 것처럼 또 외우고, 잊을만 하면 또 외우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 아이, 뭐 당연한 걸 걱정하고 있어. 배고프다 걱정하냐?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저 공부에 적성이 안 맞나 봐요. 아이, 정말 죽을 만큼 한 거야?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야, 수능 성적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확 뛰니? 수능은 꾸준하게 보약다리듯이 얘들아, 꾸준하게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꼭 이렇게 공부해놓고 말이야, 조금 해놓고 말이지. 뭐안 되면은 공부가 체질이 아니라느니 뭐. 야, 체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가. 선생님, 제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요? 전못갈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아, 대학을 못갈것 같은데 공부하는 거야, 지금? 아예 그런 전제로? 난 대학을 못갈 거니까. 그럼 왜 공부해? 분명히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우리가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 전국에 계신 우리 풍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짜증낸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목숨이 몇 갠데? 화낸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걸 걱정하고 있어. 배고프다 걱정하냐? 우리 애정스러운 짜증이죠. 애짜. 우리 풍만이들, 지치지 말고요. 우리 6월 목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목표 후에 뭐 성적과 등급을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 수능 그날까지 한번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뭐 EBS 연계 교재까지 우리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 목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들 더우니까 몸 관리 잘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장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는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마이들 힘내자! 풍마리 forever!